안녕하세요, 다정한 형입니다. 일단은 오늘 파충류 입고 좀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요즘에 돈을 이제 더 이상 안 쓰겠다고 다짐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돈을 또 낭비를 하게 됐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파충류들이 좀 왔어요. 수량은 대충 한 거진 200마리 정도 왔는데요. 제가 미쳤지. 아, 이걸 또 온천년에 이걸 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첫 번째로 들어온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이거 찍어줘. 여기는 이제 영상 오늘 찍어줄 친구는요, 동네에서 그 거주하는 급식 친구 중한 명이에요. 자, 아디다스네. 오리지널이야? 우리스. 오, 좋은 거 입네. 자, 여기서 찍어줘. 가까이서 찍어야 돼. 자,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개코들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애완용으로 정말 크게 보급이 된게 하나 있어요. 바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개코, 바로 크로코다일 개코죠. 이 국내에는 별로 들어온 사례는 되게 많은데, 최근에 이제 한 서너 달 동안은 얘네가 아예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네 언제 들어오냐고 막 매일 문의가 빗발쳤는데요. 드디어 이번 기회에 이 크로코다일 개코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크로코다일 개코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예약을 하고 약속을 해서 데려온 건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개코가 바로 크로코다일 개코예요. 제가 좀 가까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넌 저로 가고 좀. 얘네가 몸에 벽에 붙어가지고 진짜 안 떨어져요. 이 크로코다일이 붙는 애들은 이름이요, 크로코다일 붙는 애들은 다 싸놨고 약간 멋있게 생겼는데, 이 크로코다일 개코 같은 경우는 몸에 이렇게 가시가 난게 특징이에요. 개콘데도 몸에 이렇게 막 몸에 돌기가 많이 나가지고 되게 약간 와일드한 멋을 좀 자아내는데요. 얼굴 보세요. 되게 입을 앙 다문 게 되게 무섭게 생겼죠. 애들이 만지면 또 물기까지 하는데요. 얘네 특징이 있어요. 이게 사람 물려고 애를 쓰는데 물리잖아요. 정말 쥐뿔도 없어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다가 정말 그냥 손에 침 묻는 게 전부예요.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요. 이렇게 만만한 도마뱀이 없어요. 토끼에는 물리면 제가 벌써 살점 떨어져 나가서 피가 막 흘러야 되는데, 얘네는 묻는 건지 침밖에 없거든요. 뭐 이렇게 허접한 애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다 만만한 친구들이 바로 이 크로코다일 개코예요. 이름에 크로코다일 개코가 이름이 붙은 게요, 그냥 뭐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몸에 가시가 달려서 크로코다일이 붙은 것 같고요. 이 성질머리는 약간 좀 개차반이에요. 애들이 막 만지면 막 소리도 내고 막, 근데 토케이처럼 막 꽥꽥거리는 게 아니라요, 꼬르륵 이 정도밖에 못 내거든요. 약간 데시벨이 좀 높은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여기에 딱한 마리, 전설의 크로코다일 개코 한 마리 있는데, 그 친구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좀 꺼내기 힘드네. 아, 여기 있다. 자, 얘는 아마 국내에 들어온 크로코다일 개코 중 가장 클 거예요. 바로 제가 애완동물을 키울 친 건데요. 자, 바로 이 아이입니다. 크로코다일 개코 원래 그렇게 큰 종이 아닌데요, 제가 애완용으로 키우고 싶은 아이가 한 마리 왔어요. 사이즈가 장난 아니죠. 정말 엄청난 아이가 왔어요. 은영 이거 봐라. 아, 이건 좀 아프다. 아니,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되게 크지? 이 크로코다일 개코 중에서도 얘네들이 은근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잘 먹는 애들은 살이 엄청 찌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살찐 애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두툼해지는데요. 얘는 길이가 정말 큰 아이예요. 얘는 제 애완동물로 키울 거고요. 얘가 제 2대 이제 세컨드 흑식이가 될 거예요. 흑식이 주니어라고 지을게요. 이게 크로코다일 개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요, 싸요. 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분양가가 얘네가 딱 봤을 때좀 비싸 보이잖아요. 마리당 3만 원밖에 안 하는 되게 저렴한 친구들이라서, 저희 매장에 오신 분들 막 파충류 하면은 막 세트 이것저것 하면 막 몇백만 원 나오겠니, 막 몇십만 원 나오겠니 이러시는데, 얘는 세트를 다 해도 10만 원이 안 나오는 좀 저렴한 종이고요. 좀 비교적 간단하게 키울 수 있어요. 얘네는 막 불빛을 안 틀어줘도 되거든요. 야행성이다 보니까 간단한 나이트 글로나 전기 방성, 뭐 여름철에는 그냥 키우셔도 되는 그런 좀 장점을 갖고 있어요. 먹이도 워낙 잘 받아 먹고요. 일단 얘네 키우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은 다 키우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만만하게 키울 수 있는 애들이고요. 귀여워요, 키우다 보면은. 아, 이거 보세요. 만지니까 막 다리 쫙 펴고 있는 거 봐. 아, 그래.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턱을 만져주면 기절해요. 자, 기절했다. 귀엽죠? 얼굴도 보면 약간 좀 와일드하게 생겼는데, 주댕이가 짧아가지고 좀 귀여워요. 그쵸, 깜찍하죠? 제가 솔직히 얘네는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이 피부의 질감도 좋았고, 저 어릴 때는 얘네가 좀 가격이 비쌌는데, 그 당시에는 좀 자주 수입이 들어왔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제가 키우지 못했어요. 왜냐면 어릴 나이에 제가 돈이 없어서 못 키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얘네를 좀 많이 데려와서 유통을 하는 편인데요. 아무튼 크로코다일 개코 되게 되게 간만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작년에 몇번 분양을 했었는데, 분양 올리고선 일주일이 안 돼서 채안 돼서 다 분양이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제가 보기엔 이번에도 한 일주일 컷도 될것 같긴 한데요. 홈페이지에 오늘 바로 업로드 할 테니까요. 뭐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 한번 데려가시고, 그냥 구경하러 오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저희 매장 금정역 앞에 있거든요. 경기도 군포. 오셔가지고 한번 얘네한테 물려보신 다음에, 아야 하고서는 집에 가셔도 괜찮고요. 화요일 별거 없어요. 침밖에 안 묻었어.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내고, 사실 오늘 들어온 게좀 많아요. 조금 이따가 좀 특별한 것도 들어올 거고 한데요. 아무튼간에 걔네들도 하나씩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는 방안으로 할게요. 자, 귀여운 크로코다일 개코 들어왔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 친구는 오늘 육지 거북이 살았어요. 잘 키워야 된다. 그래, 알았어. 자, 감사합니다.